여기는 신축급 옥탑입니다. 신축급 건물 옥탑이고 화장실 불은 뭐 굳이 켜지 않겠습니다. 그냥 뭐 1.5룸은 하기는 좀 너무 작고요. 그냥 불량 원룸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가격은 1,050입니다. 옥탑이고요. 옷장이 두 개 들어가 있고 방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. 그래서 1,050에 관리비 따로로 희망하시는데 저한테 2,000에 40까지는 해줄 테니까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내가 옥탑을 좀 선호하고 깔끔한 건물 옥탑을 선호한다 하신 분들한테 보여줄 것 같아요. 방이 막 엄청 크진 않아요. 엄청 크진 않아요. 2m 30에 2m 80이네요. 이 문에서 여기까지가 2m 30, 요 에어컨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가 2m 80 정도 되고, 방만 좀 작대. 근데 이제 주방 공간이 그래도 분리형 원룸보다는 좀 큽니다. 좀 구조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겠지만, 차라리 조금 더 이 문을 이쪽으로 좀 땡기고 분리된 공간이 좀 작더라도 방을 조금 더 크게 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. 그래서 깔끔한 옥탑 단독 한 층에 나만 쓰고 싶다 하신 분들 한테는 추천해 드릴 것 같고요. 넓은 방을 찾는 분들한테는 좀 그렇고, 그러니까 방만 보면은 별로고 분리된 공간까지 크기를 보면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분리된 공간이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애매하게 분리되지 않았나.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 신축구 건물은 다 월세를 많이 받으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.